네, 사실상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자주권을 획득했다라면서 어제 방산주를 비롯해서 이 우주항공 관련 주식들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산업을 흔들 그런 산업의 흐름을 바꿀 주요 이슈라는 분석인데 오늘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시는 길 많이 힘드셨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니요, 이런 날을 좋아해서요. 아, 그래요? 네. 아, 비 오는 날을 좋아하니까? 비가 더 세게 때렸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로맨틱한 남자네요. 아, 비 오는 날을 로맨틱한가요, 그게? 네, 좋은 거 다 갖다 붙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가 불러올 나비 효과. 네. 네. 아, 이거 좀 아쉽네요. 그 제가 그 중간중간에 얘기했었죠. 그 이거 우주항공주 하려고 하는데. 맞아요. 늘 내가 했었죠. 원하는 그 가격이 안 왔다고. 근데 왔는데 네. 그 저기 먼저 해가지고. 이미 많이 올라 버렸어요? 저기 네. 아니요. 근데, 이미 많이 올리지 않았는데 한 번 올랐는데 네. 그날 딱 했으면 첫날에 맞췄으면 더 빛이 났는데. 좀 아쉽네요. 근데 마침 또 정상회담에서 이런 이슈가 나올 거라고는 저희가 나올 거라고 저 몰랐죠. 못했잖아요. 제가 네. 무슨 대통령하고 끈이 네. 있습니까? 네. 근데 다 이미 다 쉬어서 이제 네. 그러니까 그게 어디였냐면 인텔리안 테크도 그렇고 제가 맨날 그거 하는 게 10개월 선이거든요. 인텔리안 테크도 그렇고 세트레가이도 다 10개월 선이었는데. 세트레가이. 네, 거기서 결국 급등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월봉에서 계속 정배열로 해서 급등할 때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처음에 1차 하락이 나올 때 하나 솔루션도 그렇고 10개월 선에서 노려봐야 돼요. 다 10개월 선에서. 거기서 급등 나오면 3, 40%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한번 나왔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거 질문하셨나요? 아, 제가 하는 거예요? 읽어보죠. 우리는 막 이렇게 이게 저희가 프로가 아닌 게 아니라 막 완전 이렇게 해버려요.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드러내고 해버려요. 김진명 작가의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리듬을 갖고 놀듯이. 네, 그러니까, 읽어보셨어요? 아, 이거를 네 읽었다고 하면 이제 나이가 나오죠. 아, 읽었는데, 아, 그렇죠. 이게 언제 나왔는데요? 아, 읽으셨어요? 언제 네. 읽으셨어요? 이거요? 네. 이게 언제 읽었지? 이게 칠막칠적 나올 때 아닌가요, 혹시? 오, 맞아요. 정확하시네요. 진짜 어릴 아, 너무 나이가. 네. 근데 저도 홍정욱 이게... 씨가 이제 딸이 20대인데. 아, 김진명. 지금... 아, 홍정욱 씨. 네, 하여튼 이 소설을 아마 지금의 네. 90년대생들은 잘 모를 아, 건데 이게 이걸 왜 했냐면 아 근데 이것도 얘기 드려도 네. 제가 분명히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이 소설을 비유해서 얘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미 어떤 군사 전문가께서 어떤 방송의 인터뷰에서 이 소설 얘기를 중간에 껴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절대 그 인터뷰를 먼저 보죠. 제 머릿속에서. 알죠. 이거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알죠. 이게 왜냐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네. 이게 다 팩트는 아닌데 픽션이겠죠. 네, 다 픽션이에요. 여기서 이 박정희 시절에. 네, 사공화. 그 핵을 개발하려고 했었다. 네. 우리나라가 네. 그 핵 자주권을 갖는 네. 대표적인 소설 아닙니까? 전 그러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만 열심히 해가지고 잘. 아, 그럼, 아, 무궁화 꽃이 네, 하다가, 피었습니다. 네. 머리카락만 움직여도 잡아내버려요, 저는. 근데 그게 네. 소설 제목이었는데 하여튼 이걸 왜 비유를 네. 그분, 군사 네. 전문가도 들으시고 저도 하냐면 여기서 이제 핵을 개발하고 자주권을 하려고 여기서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 박정희 시절에. 뭐냐면 그 한미 미사일 지침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지금의 현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미사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게 백곰이었어요. 백곰. 백곰 미사일을 아, 박정희 미사일 대통령이 이름이, 예, 예.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기술이 없고 하니까 막 해외에서 조금씩 프랑스에서 기술 수출하고 뭐 약간 미국 거 나이키 거 뭐 사오고 나이키가 신발이 아니라 그 미사일 이름이에요. 그러다가 미국이 알아버린 거예요, 이거를. 아, 얘는 몰래 개발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아, 하지 말고 우리가 기술 이전을 조금씩 해줄 테니까 사거리 제한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미사일의 사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북한까지 가야 되니까. 그쵸. 아니, 사거리가 짧으면 무슨 소용이야. 우리나라 좀 바다에 빠져버릴 텐데. 네. 근데 그걸 제한을 시켜버렸네요. 네. 그래서 그게 한미 미사일 지침 제한이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앞에 그 다는 게 500kg까지밖에 못하는 그게 1979년 10월 달에 제정되었어요. 그래서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랑 그걸 네. 연관 지어서 얘기하려고. 네, 거기서도 결론이 핵 개발을 하려다가 결국 그렇죠. 실패하는 처럼 끝났잖아요. 네. 여기도 그때 백곰 미사일을 개발하려다가 실제로도 한미 미사일 지침이 생겨버리면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지금 수십 년간, 79년부터 네. 수십 년간 그냥 제한이 돼버린 거죠. 네, 네.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죠. 하고 싶어도 못했죠. 약간 소설의 끝처럼 지금 진행이 네. 된 거죠. 네.
네. 시절도 똑같고요. 네. 네. 또 네. 다음 질문 해주세요. 아,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지했는데, 근데 왜 우주? 좀 자연스럽게 좀 해주세요. 저희가 늘 원고 없이 하다가 좀 자연스럽게 네, 원고 없이 하다가 갑자기 네. 원고가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었어요. 네. 네. 미사일 자주권을 획득한 것과 네. 어제 항공 우주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된 것과는 그쵸. 어떤 상관관계가 그거를 제일 궁금해하세요. 네. 아니 미사일을 지침을 개정했는데 무슨 우주선하고 그 뭔 상관인데 미사일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냐고 왜 움직이는지 아무 뭐, 내용도 몰라 그냥 어뷰징 기사만 쭉 떠요. 오늘 어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항공주가 급등했음. 아, 중간에 이유는 딱 무슨 빼고. 이게 왜 급등했는지 이유를 아무도 안 써요. 그냥 네. 다 어뷰징으로 막 다 뿌려지는 그 기사가 수만 개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면 그 알리바바 40인의 도적들은 언제 읽으셨나요? 맨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으로. 아, 그럼 드러나니까 안 되군요. 수십 년 전. 오래전. 수십 년 전 이거죠. 거기 이제 마지막에 또 보면 네. 40인의 도적이 항아리에 숨어 있었는데 네. 그 칼 춤추는 하녀가 칼을 다 꼽아서 다 죽였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 미사일 기술하고 우주항공 발사체를 발사하는 기술은 같아요. 칼 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녀가 칼 춤추는데 이제 제안을 둔 거야. 야, 너 너무 춤이 아름답고 하나. 그런데 내 앞 50m까지만 너는 칼춤을 춰. 너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난 거기는 거기까지밖에 인정 못하겠다. 근데 이제 너무 아름다워서 가까이서 보고 싶은 그럼 한 30m 앞으로 와. 10m 앞으로 와. 규제를 좀 풀고. 그런데 그 순간 만약에 하녀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 그럼 알리바바까지 찔러버리는 거야. 도적을 찔리는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맨날 북한도 아니 우리도 아니 너네만 달나라 보내고 화성 보내? 우리도 발사체 할 거야. 발사체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앞에 핵탄두가 붙어있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우주항공 기술을 약간 응용하면 미사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도 한미미사일 지침을 그래서 제안을 한 거예요. 물론 우방국이지만 얘네가 혹시나 모르잖아요. 또 갑자기 공산화돼가지고 야 미국 본토를 타격하면 어떡하냐고. 우리나라가요? 아, 그럴 수도 누구도 믿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안을 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제안 변천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변천사. 제가 쇼트트랙을 좋아서 자꾸 변천사 선수가 생각나서 죄송한데 변천사. 그 있어요. 금메달리스트 분 계신데. 네. 자, 사거리 180km 탄두줄량 500km 제한이 1979년 10월 달에 제정된 거. 그 무궁화꽃이 그 시절에. 근데 2001년도 1월 달에 사거리 제한 300km로 올려줘요. 올려줬어요. 그다음 2012년 10월 달에 사거리 제한이 800km로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2017년 9월 달에는 미사일 탄두줄량이 폐지됐어요. 이게 중요한 게 그 앞에 폭탄을 무겁게 더 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2020년 7월 달에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만 고체 연료를 허용했어요. 이거 잘 알아셔야 돼요. 우주 발사체는 말 그대로 달나라 화성을 보내는 그거. 거기에 고체 연료. 고체 연료가 왜 중요하냐면 자, 보통 액체 연료를 싣는데 고체는 좀 더 가벼워요. 그래서 더 많은 연료를 실을 수 있어서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쵸? 왜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만 허용한 거예요? 일단 여기서 우주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우방국이고 내 우리 집에 하녀라도 내가 칼춤을 가까이 보고 싶어서 부르면 나를 찔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만 허용했고 그래서 우주선만 해라. 미사일에 고체 연료를 허용해버리면 미사일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2021년 5월 바로 이번에 주말에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지하면서 이게 싹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미사일에도 고체 연료 쓸 수 있고 사거리 제한이 없고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우리나라도 만들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지했는데 우주 항공 업종 주가가 반등하는 이유는 그 기술이 결국 일련의 선상에 있고 약간만 응용을 하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양날의 칼이 된 거죠. 그래서 방산주들 그래서 방산주가 오르고 우주 항공 산업주가 같이 오르는 거죠. 에이. 방산을 하던 회사들이 우주 항공 쪽으로 기술을 살짝 바꿔서 할 수 써먹을 있으니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방산 관련주들이 결국 우주 항공 관련 산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네. 네. 그거 있고. 네. 자, 빨리 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주가가 뜨겁게 반응하는 네. 이유들이 그건가요? Q3. 네. Q3 했습니다 이미. 아, 이거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 좀 얘기 드리면 방위 업종이 방산 업종이 네, 그동안 방산주도. 답답한 게. 테마로 잠깐 약간 움직이는 그쵸. 거 있었잖아요. 네. 뭐 북한에서 뭐 핵 쏘고 핵 실험하고 이러면 근데 그거 말고는 답답해요. 네, 네.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네. 외신으로 나갈 뻔했네. 왜냐면 네.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왜냐면 방위업 방산업체들이 미사일을 더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가의 방위 정책에 따라서 그 연도에 책정된 방위비 안에서 그 안에서만 책정됐기 때문에 뻔한 거예요. 이 방산 업체들의 실적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게 뻔한 거예요. 틀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답답했죠. 항상 PR, PBR이 그 자리, 제 자리. 네네. 근데 이게 뚫린 거죠. 이제 미사일 기술을 달나라 저기 화성 보내는 우주선에 사용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레벨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네. 방화세가 되는 거죠. 네. 트리거가. 자, 이제 구체적인 네, 종목 얘기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현기증 나신데요. 네, 현기증 나신. 네, 빨리 종목 네. 얘기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자, 제가 예, 팬자리 되겠습니다. 네. 자,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로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은 어디인가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자, 방산에서 무조건 LIG 넥스원이에요, 이거는. 네, 네. 왜냐면 LIG 넥스원이 미사일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현무 있죠, 현무. 아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백곰이란 게 그게 이제 현무원이라고 치면 돼. 환면원. 네. 근데 여기서 계속 늘어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뭘 만들 수 있냐면 이론이에요. 이거. 네. 사거리 1000km 이상짜리 IRBM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고 SLBM, S가 들어가면 잠수함이에요. 잠수함.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다 내륙이 다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거는 저 바다에 있는 잠수함에서 역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거 만들 수 있고 최대한 이론상으로 5,500km짜리 ICBM 많이 지렸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너무 멀잖아요.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는 탄두 앞에 재래식 핵무기를 실을 수가 있는데 북한은 핵을 실어버려요. 왜냐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발등에 맞더라도 핵이 떨어져 버리면 뇌까지 터져버리거든요. 아, 너무 잔인하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핵을 개발 못하잖아요, 지금. 네,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이론상으로 가능해도 사실 ICBM은 안 돼요.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뭐냐. LIG 넥슨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네. 현무 미사일의 사거리가 늘어날 거다. 지금 가장 지금 다른 거는 뺄게요, 너무 시간상. 제일 지금 진화된 게 현무4까지 나왔는데 현무4는 최대 사거리가 800km. 현무4? 예, 800km로 했을 경우에 2톤을 탑재할 수 있는데 요거를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주량을 올릴 수가 있고 사거리를 높이면 탄두 주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거리를 조금 좁히더라도 낮더라도 북한의 그 벙커에 숨잖아요. 벙커의 주요 인력들이 숨잖아요. 그럼 탄두 주량을 높여가지고 아스팔트랑 벙커까지 다 때려 부셔가지고 안에 다 박살 내버릴 수가 있어요. 탄두를 네. 높게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현무를 다 개발했고 현무 말고도 많아요. 이거 군대 뭐 무슨 그 포병부대나 공병부대 나오신 분들 그 좋아하시는데 이거 그냥 리스트 할게요. 만든 게 왜 그거 유도무기 그 제가 현무를 얘기했냐면 미사일 사거리에 가장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 대전차 무기도 있어요. 현궁 이거는 전차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그 집차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현궁 이렇게 들고 쏴요. 빵 쏘면은 날아가서 박살내요. 게임처럼. 그리고 함대함 무기도 있어요. 배에서 배로 쏘는 거, 해성. 그리고 어뢰, 청상어, 백상어, 홍상어. 다 얘네가 개발했어요. 그래서 LIG 넥스원은 무기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현무 개발의 완전 핵심 중추기 때문에 이 사거리를 아까 1000km, 5500km 뭐 지금 당장은 뭐 중국이나 이런 데 외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 늘리지 못하는데 조금씩 계속 늘려갈 거예요. 왜냐면 이 사거리 제한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늘려가는데 LIG 넥스원은 이제 계속 좋아지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쪽 하나 해야겠죠. 우주항공 네. 쪽.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빠질 수가 없죠, 지금. 자, 지금 삼성의 방산을 얘네가 넘겨받은 거 아세요? 2014년에 삼성이 방산을 다 포기했어요. 원래 나는 그냥 우리는 반도체 있고 바이오로 가면 되고 방산은 솔직히 작고 이때만 해도 그 미사일 지침 개정이 안 됐었어요. 2014년에 삼성이 방산 화학회사를 다 넘겼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삼성 테크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걸 지금 다 먹은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 지금 이 그 제일 중요한 거는 10월달이에요. 10월달 누리호 드디어 발사되죠. 이거 원래 6월달인가 발사되려고 했는데 네. 중간에 그 어떤 회사가 1단 2단이랑 그 로켓이 1단 2단 3단이 있는데 1단 네. 2단 3단에 1단 2단과 사이에 그 접합 부위에 그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시험 발사에 지금 성공했잖아요 저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본을 2개 준비해 갔다고 했잖아요. 실패했을 경우에 위로해줄 대본과 성공했을 경우에 축하해줄 대본. 근데 성공해서 축하를 했잖아요. 네. 시험 연소를. 그래서 10월 달에 발사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기술로 발사를 했는데 이 누리호의 엔진을 개발하는 회사는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아까 삼성에서 방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방산 사업을 하는 회사였지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그 방산의 기술을 민간 우주선에 연결시킬 수 있고 네. 엔진은 없어서는 안 돼. 예. 엔진이 제일 중요한 게 밑에서 엔진이 약해버리면
발사가 안 돼요. 그 밑단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회사. 그래서 누리호의 KSLV2라는 액체 로켓 엔진을 개발하는 회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그래서 방산 말고 방산에서 좀 우주항공으로 간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뭐, 기업이 더 낫겠습니까? 물론 사업 내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만. 네. 사실은 제일 경우에는... 좋아하는 기업은 인텔리한테 네. 근데. 네? 네? 인텔리안테크요? 사실 제일 좋아하는 기업은 제 개인적으로 인텔리안테크인데 지금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뭐. 아 요거는 그냥 좀 뭐, 일단 뭐 어떻게 일단 10개월 선에서 40%가 뛰었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좀 대표적인 기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좀 더 큰 걸로 가져온 거예요. 오른 네. 게 없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스온의 주가를 보세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네, 잠깐 몇 달 오른 거 있겠죠. 2021년 올해 초에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나서 계속 박스권인데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카카오 네이버 네. LG화학 차트 보시면서 와, 나 저거 20개월 선 저기 붙어 있을 때 바닥에서 사고 싶다. 과거로 타임머신 있으면 살 걸 그러시죠.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온 차트의 위치를 보세요. 바로 그 20개월 선 맨 밑바닥에 지금 이제 머리를 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걸 보고 나중에 뭐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보세요. 카카오 네이버. 자, 20개월 선과 이 기업 엄청나잖아요. 네, 전혀 다른 업종의 차트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아, 또 그 공격을 하시는구나. 네, 그 공격이 아니고 합리적인. 아니, 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방산업체들 주가는 그렇게 날아간 게 없으니까 네, 다른 알겠습니다. 업종의 걸 뛰어오는 건데 자, 기술적 모습만 얘기 드린 거예요. 업종의 특성을 배제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LIG 넥스원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회사를 관련해서 탑픽으로 꼽고 개인적으로 인텔리안 테크도 관심이 많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왜냐하면 좀 더 우리 삶에 다가올 수 있는 거는 사실 인공위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에도 인공위성해서 우리 막 요즘에 막 핸드폰도 안 터지고 이런 데도 아직 많잖아요. 네. 혹은 배라던가 네네. 아까 말했듯이 잠수함에서 통신이 안 터지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인공위성을 싹다 우주에다가 전부 다 깔아버리는 거예요. 빈틈이 네. 없게 네. 촘촘하게 박아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자수를 뜨듯이 하늘에. 아... 그러면은 산간 오지고 무슨 땅이고 바다고 육지고 통신이 안 터지는 데가 없는 거예요. 네. 바로 거기에 관련된 게 인텔리안 테크. 네. 알겠습니다. 자, 인텔리안 테크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네. 들어봤습니다. 자, 벤자민 투자 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